자동차, 비행기, 철도, 건물, 휴대폰, 가전제품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제품과 시설은 여러 개의 작은 부품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하나의 제품이나 구조물로 조합하는 것을 조립이라고 합니다. 쉽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 장난감을 떠올리면 됩니다. 크고 작은 모양의 블럭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어느새 성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우주선도 되는 놀라운 결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꿰는 힘. 이게 바로 조립인 것입니다. 여러 종류, 다양한 사이즈의 부품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품이 되고 그제서야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제조 공정 중 결코 빠질 수 없는 과정이 조립입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 보이는 제품의 안전사고나 자동차 리콜 사태의 원인이 알고 보면 제품의 단순 조립 불량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을 정도로 조립은 제품의 품질은 물론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립 과정 중에 작은 오차 하나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산 업체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조립을 할 때는 보통 나사나 용접, 리벳, 접착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중 볼트나 너트를 이용한 조립 방법은 차후 분해를 하거나 재사용이 필요한 제품이나 부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쉽고 작업성이 좋아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립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조립 방법은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 각국의 회사가 각자 다른 규격의 나사를 만들었으며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선 이 모양을 쓰고 저 나라에선 저 사이즈를 쓰고 그러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사를 규격화하면서 덕분에 대량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접을 이용한 조립 방법은 접합하려는 물체의 접합 부분 일부를 녹인 다음 열과 압력을 이용해 두 물체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이음이 간단하고 효율이 좋아 여기저기 두루 쓰이고 있는데 선박이나 철골 구조, 보일러 등 영구적으로 조립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벳을 이용한 조립 방법은 강판의 상태에 따라 용접이 불가능하거나 볼트나 너트의 무게조차 부담스러울 때 사용됩니다. 리벳은 철판이나 판재, 형광 등을 반영구적으로 결합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구조가 간단하고 잔류 변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이 용이하고 죄는 힘이 크다는 장점 때문에 기미를 요하는 압력 용기나 보일러 탱크, 힘을 전달하는 교량, 철골 구조, 항공기 기체 등을 조립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리벳은 한번 조립하면 분해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벳을 제거하다 보면 모재인 강판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결함이나 흠집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항공우주 분야에선 이 리벳 조립 방법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업용 기계부터 장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비행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립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특히 조립은 자동차가 대중화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자동차가 지금처럼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사용되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저 부자들의 사치품 정도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던 1912년, 미국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는 여행하다 들른 한 도축장에서 작업자들이 레일을 이용해 고기 덩어리를 이동시켜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번쩍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아,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과연 어떤 방법이었을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풍경은 한 작업자가 고정된 자동차 작업대에서 바퀴부터 스프링, 엔진, 발전기까지 모든 기계 부품을 혼자 조립해서 자동차를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도축장을 다녀온 이후 세계 최초 움직이는 조립 라인 공장 포드 하이랜드 파크를 만들게 됩니다. 4층에서는 차체를 만들고 3층에서는 바퀴에 타이어를 부착하면서 페인트를 칠하고 2층에서는 조립을 하고 1층에서는 최종 검사를 하는 공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딱딱 나눠서 조립을 하니 조립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 50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건 물론 자동차 가격까지 확 낮출 수 있게 되며 자동차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발전된 모듈 생산 방식으로도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모듈 생산 방식이란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모든 부품을 조립해 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라인을 따로 떼어 부품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부터 타이어, 피스턴, 범퍼 등 상대적으로 큰 부품부터 아주 작은 볼트까지 약 2만 5천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립하기에는 공장의 라인이 좁을 뿐더러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그 덩어리끼리만 조립하는 방식이 바로 모듈 생산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조립 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역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조립의 고기능화가 이루어지면서 칩을 만드는 첨단 기술 못지않게 조립 기술 또한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제품들의 구조가 더 복잡해지며 고성능화, 고기능화가 되어감에 따라 이런 조립 전문 인력 역시 앞으로 더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구슬을 깨어 보배로 만드는 기술, 조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